우리를 달콤하게 빚어주시고 구워주신 마녀시여. 페스츄리마 쿠키, 취침 시간인데 기도실에 있군요. 스승님, 제가 아침에 빼먹은 기도를 마저 하느라. 이 시간까지 기도하는 그들을 어찌 혼내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고 있었죠? 밀가루서 17장 9절. 포크가 날카로울수록 식탁은 평화로울지니. 성스러운 포크를 주는 자로서 어떻게 한가로이 잠을 이루겠습니까? 무기를 다듬으며 정신을 통일하고 있었답니다. 일과가 다 끝난 시간에도 이렇게 성실하다니. 그대의 영혼은 마가린 한 점 없는 순수한 버터로 이루어져 있군요. 감당할 수 없는 칭찬입니다. 그렇지. 나는 오늘 무척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들의 연회장으로 알려진 성역에 케이크 괴물들이 둥지를 틀었다는. 설마 기적의 케이크 타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의 베이킹이 행해졌던 성질을요? 하나도 믿고 싶지 않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들은 어찌 이리도 쉽게 상해버리는지.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성이 조롱당한 것이나 마찬가지. 교단이 나설 차례군요. 믿음이 강하고 입이 무거운 신도를 골라 맡겨주십시오. 그대야말로 적격입니다. 페스츄리마 쿠키, 비밀리에 케이크 타워로 출발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주기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고대의 성지, 신들의 케이크 타워? 어마어마하게 높잖아. 이 탑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건가? 수십 개의 횃불, 온갖 무늬가 어우러진 식탁의 장식들. 이 컵도, 포커 나이프도 모든 게 너무 커. 신들은 이런 곳에서 며칠이고 연회를 벌였구나. 그리고 저것이 태초의 오븐? 오래되어 녹이 슬었지만 아직도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어. 오븐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그것이 모든 쿠키의 반중 무의식에 새겨진 최초의 기억. 한때는 저곳에서 고대의 쿠키들이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겠지. 하지만 지금은 꺼낼 때를 놓친 케이크처럼 연기와 타는 냄새로 가득하군. 마녀시여, 성역을 침범하려는 저를 용서해 주시겠죠? 교단의 뜻이니까요. 장전 발사! 스승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 확실히 뭔가 이상하군. 금단의 성역을 더럽히는 놈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쉬지 말고 반죽을 저어라. 벽이 눌어붙고 있지 않나? 장작을 끊지 말고 계속 넣어라. 이 불이 탑 꼭대기까지 활활 타오르도록. 시간이 됐군. 트레이를 꺼내. 케이크. 새 형제들을 환영해줘라. 벨벳 케이크맛 쿠키. 여전하군요. 깜짝이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이번에도 네가 대신 들어온 거냐? 어둠 마녀 쿠키님은 아직도 이 탑에 오기 싫으시대? 감히 넘겨짚지 마세요. 이유야 어쨌든 제가 오는 편이 당신에게도 나을 텐데. 그 일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일일이 감시하지 않아도 군대는 불어나고 있어. 보이나? 벌써 지난달에 두 배는 되는 병력이야. 두 배? 지난달에 두 배라 열 배가 아니고 말이죠. 재촉해서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지금 가진 시설만으론 한계가 있어. 오븐도 낡았고 반죽이 오래돼서 금방 부서지는 녀석들이 대부분이란 말이다. 케이크 타워는 유서 깊은 베이킹의 성지예요. 필요한 재료는 모두 이곳에 있을 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나도 참 고생이라니까. 응? 뭐라고? 이봐, 불청객이 있는 것 같다. 그쪽부터 처리하고 오지. 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세요. 달콤한 욕망에 흠씬 물든 존재들이여, 사라져라! 부서도 부서도 끝이 없군. 타락한 디저트가 이렇게 많다니, 어떻게 된 성역이야? 쥐새끼가 들어와 있었군. 단 것은 쥐가 보이지. 케이크 팔을 단 쿠키? 가만. 석류 맛 쿠키가 침입자는 해치우라고 했던가? 그런 명령이 있었나? 이봐, 네가 무슨 케이크 괴물들만큼 일할래? 그러면 봐줄 수도 있고. 뭐시? 말이나 한번 해본 거다. 숙식 제공에 늦잠도 자게 해준다. 넌 좀 그런 게 필요해 보인다만. 넌 쿠키냐? 아니면 케이크 괴물이냐? 설마 성역을 뒤집은 이 난리가 모두 네 작품이라는 거냐? 보는 대로다. 들리나? 케이크 괴물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가. 감히 이런 짓을. 난 생패스처리 교단의 충실한 종 패스트리맛 쿠키. 이 세계 교단의 명예를 걸고 네놈의 그릇된 창조물들을 멸하겠다. 기세 하나는 합격점이군. 그럼 어디 덤벼보아라. 장전 완료! 명중의 예감. 소금서 3장 2절. 당신의 종이 청하니 내 포크 끝에 임하소서. 좋아! 이게 뭐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이 성스러운 은포크 화살 때문이다. 타락한 존재인 넌 결코 내 크로스보우에 저항할 수 없어. 순수한 자는 맞아도 생채기 하나 나지 않는다고 하지. 오로지 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축성받은 무기다. 그 포크가 살아도 좋은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거냐? 무슨 기짝이 없는 독선이군. 케이크 괴물들은 쿠키들과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오븐에서 만들어졌다. 단지 우연히 너희들처럼 걷고 말하는 존재로 태어나지 못했을 뿐이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녀석들의 목숨을 빼앗게 둘 수는 없다. 마녀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를 창조하신 마녀를 입에 올리다니. 두렵고 수치스럽겠지? 걱정한 약하고 더러운 자신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네 놈을 부스러기로 돌려보내줄 테니. 알폰스, 괜찮아. 쏜다며. 마지막으로 왜 뜸을 들여? 알겠다. 너 내가 쿠키로 보이는 거라군. 고맙지만 네 동정은 사양이다. 난 네가 쟁반 한가득 뭉개버린 케이크 괴물들과 같은 존재야. 이 탑에서 태어났지. 이 탑? 그럼 신이 너를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거냐? 신이 절반, 우연히 절반 만들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차가 다 식어버렸잖아요. 벨벳 케이크 맛 쿠키. 이런 애송이를 여태 상대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잔소리도 사양이다. 케이크 괴물 쿠키에다 이단의 문역까지? 시간을 너무 끌었군. 이 탑에 깃든 어둠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어. 알아봐주니 고맙군요. 어둠의 성지 케이크 타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소는, 여기 거대한 틀은 쿠키 모양을 꼭 닮았다. 이 고운 가루는 밀가루? 이렇게 큰 자루에 가득 있다니. 과연 이 공간은 신들의 재료실이구나. 쿠키를 빚어내는 도구들로 가득 차 있어. 이토록 신성한 곳에 결코 너희 같은 것들이 활개치게 둘 수 없다. 어리석은 쿠키, 당신은 이 장소의 위대함을 조금도 몰라요. 이곳은 우리의 어둠 마녀 쿠키님이 태어나신 곳. 그리고 쿠키들이 창조주인 마녀를 능가한 처음이자 마지막 장소. 그리고 저기 있는 벨벳 케이크 맛 쿠키도 어쨌든 여기서 태어나긴 했죠. 헛소리! 거짓말로 기적의 성질을 모욕하지 마라! 조심해라, 성주가 쿠키. 이 녀석의 활은 엄청 강력해. 그럼 스스로를 상대하게 해드려야겠군요. 무슨... 이 성스러운 크로스보우가 당신을 적으로 골랐습니다. 패스트리 맛 쿠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엔 의심이 있군요. 정말 이것이 옳은 길일까 하는 의심이. 아니야. 다가오지 마. 버터서 9장 17절. 저항하는 도다! 저 녀석. 궁극의 쿠키 반죽에 떨어졌어. 속으로 가라앉는데.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줄만 알았던 궁극의 반죽에? 제 거울로 저 안을 확인해보죠. 난 분명 반죽 속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연회의 시간이야. 내 목소리가... 1000년에 한 번 열리는 마녀들의 연회. 이번을 놓치면 두 번째 기회 따윈 없어. 신들의 연회? 안 돼. 한낱 쿠키에겐 허락되지 않는 곳이야. 이 꿈에서 당장 깨어나야 해. 우릴 만든 마녀들을 만날 거야. 그리고 물어볼 거야. 왜 쿠키를,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직접 들어야겠어. 천 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반갑구나, 반가워. 다들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쿠키를 산더미처럼 구웠어. 내가 만들어 온 쿠키들 좀 맛보렴. 이럴 수가. 마녀들이, 우릴 만든 마녀들이 쿠키를 먹고 있어. 모두들 일어나, 여기서 도망치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 말 좀 들어, 일어나라니까. 왜 그래? 대체 왜 허공을 보며 웃기만 하는 거야? 이 사실을 누구에게든 알려야 해. 누가 날 좀... 왜 그런 거야? 마녀여, 마녀들이 우릴 속인 거야. 쿠키라는 존재가 단지 먹히기 위해 태어난 거였다니. 난 태어났고 살아있고 의지를 가진 존재야.
이런 운명은 받아들이지 않겠어. 저건 누구의 쿠키야? 궁극의 쿠키 만족 속으로 빠져버렸어. 오, 이대로 구워보자. 더 굉장한 것이 태어날지도 몰라. 구워보세요, 구워보세요. 우연의 마법을 믿어보자고.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다니. 모든 것이 명쾌해졌도다. 마녀들이 틀렸어. 내가 운명을 거부하면 되는 거였어. 모습이 변했어? 나야말로 누구의 의지도 없이 스스로 태어난 쿠키. 아, 새로운 몸. 상쾌하구나. 나를 어둠마녀 쿠키라 불러라. 마녀보다 더욱 마녀다운 공포가 되리라. 어딜 도망가느냐? 오븐에 너희가 넣어둔 케이크가 타고 있지 않느냐? 버림받은 디저트들이여, 나를 따르라. 먹힐 운명이었던 디저트들이여, 운명을 거부하라. 마녀시여,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정녕 진실입니까?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있는 이 세상의 섭리. 네. 세상에 배신당한 디저트들이여, 이젠 우리가 마녀들의 세상에 지옥을 선사할 차례다. 이제 그만해. 이 세상이, 질서가 통째로 망가지고 말 거야. 아야야, 어둠 마녀 쿠키? 거기 꼬마, 불쌍하게도 팔을 잃었느냐? 하지만 케이크 팔이 내게는 잘 어울리는구나. 네 형제들과 너를 이어주는 팔이니 멋지지 않느냐? 그런 것 같기도. 저 찬장에 궁극의 쿠키 레시피란 게 있더구나.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너도 궁금하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더 멋진 세상을 보여주마. 반점을 뒤집어 쓴 꼴이 볼만하군요. 다 봤습니다. 운 좋은 쿠키 같으니 저조차도 직접 보지 못한 어둠마녀 쿠키님의 과거를 엿보았다는 거죠? 충격을 받은 표정이군요. 진실은 당신의 교단의 가르침과는 많이 다르죠? 이제 알겠다. 이 답은 단순한 쿠키 탄생의 성지가 아니야. 신을 의심했던 쿠키가 끔찍한 최후를 맞았던 곳이었어. 최후라니요? 이것은 그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걸요. 어떤가요? 생지를 뒤집어 쓴 쿠키. 당신이 모시는 신이 이것보다 더 위대하신가요? 이 세상에 무슨 짓을 할 생각이야? 우리가 쿠키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뭉개지고 타락한 괴물들의 질서 말이냐? 그래, 그렇다. 네가 괴물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들이 버려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너도 언젠가 신을 만난다면 물어봐라. 예쁘게 만들어진 쿠키는 살아가고 타버린 케이크들은 부서져야 하는 질서가 정말 정의인간 말이다. 나의 자랑스러운 케이크 군대여, 출정이다!
역을 벗어나야 해. 돌아왔군요, 베스트리마 쿠키. 스승님, 조사의 결과를 알려주겠어요? 케이크 타워의 타락을 똑똑히 보고도 그냥 돌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거대한 케이크 괴물 무리를 만났습니다. 이제까지 심판당에 마땅한 자들로 배웠지만 우리처럼 말도 하고 감정도 느끼는 괴물들을, 그리고 마녀들의 연회를 엿보았습니다. 우리의 신들이 우리를 창조하고 또 먹는 장면을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포크크로스를 똑바로 마주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쩌면 좋을까요? 베스츄리마 쿠키, 우리 신앙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의심의 순간을 맞는답니다. 그 순간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죠. 힘들어도 수행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편해질 거예요. 네. 네. 참,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않는 것도 신앙에는 아주 중요하답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똑똑한 쿠키라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 일은 우리끼리의 비밀로 해요. 네. 영원히. 그게 다입니까? 지나치게 물으시군요. 저런 애송이 따위 저에게 명하시면 처리해드릴 텐데요. 조바심 낼 것 없습니다. 베스츄리마 쿠키는 우수한 수련생. 그도 언젠가는 이 비밀을 소화하는 교단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겪어본 일이 아니던가요? 케이크 타워의 비밀은 그때까지 잘 덮어두도록 하죠.